한 번만 해도 이렇게 살이 찌는 또 그런 밈이 있습니다. 좀 많이 찌긴 해. 좀저 정도는 아니고 좀 찌긴 찌는데 저 정도 저 정도까지 머리도 벗겨지네. 네, 그랬습니다. 뭐야? 아, 이건 또 새롭네.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의 3. 그것은 외롭다. 외로운 길이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다. 겐신을 한다는 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사회와 떨어지는. 이거는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랑 브레이킹 배드 합친 거죠. I am not lesbian. 유튜브인가 봐요. 근데 Okay, maybe I am. 뭐야 이게. 겐신 안 하면 멋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겐신이 어떻게 보면 가챠 게임에서 최고봉이잖아요. 근데 보통 게이머들은 그런 가챠 부분유로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겐신을 안 한다? 가챠 게임을 안 한다? 한자가 아니다? 너 이거구나. 조금 이런 게 있어요. 아빠 나 겐신 임팩트 플레이 해. 가족 회의를 해볼까? Son, are you winning, son? 이건 또 왜 그러냐. 왜냐면 학생인데 겐신을 해봐요. 뭐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 분들은 뭐 공짜로 게임 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뭐 이제 제가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겐신보다는 다른 게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가챠를 할 수 있는 게임이랑 가챠가 아예 없는 게임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안 하면 되는 거랑 할 수 없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닌텐도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이 훨씬 더 낫죠.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 예, 뭐 겐신 임팩트가 재미없는 게임이다 뭐 그런 얘기 한 거 아니고요. 절대 공격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명의방주라는 가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은 팀입니다, 여러분. 절대 저를 겐신 깐다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Open up. I'm a Genshin Impact player. 너는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왜? 너는 자꾸 미팅을 한다? 누구랑? 언더레이지 걸이랑. 그녀는 13살이다. 근데 곧 14살이 된다. 그래서 그녀는 거의 15살이랑 비슷하다. 근데 15살은 새로운 16살이다. 그리고 16살은 17살이랑 가깝다. 그래서 대충 어림잡아서 18살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누가?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가.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겐신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 저기 뭐야 동안인가 봐요. 뭐 알죠? 근데 뭐 14살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 겐신 임팩트 플레이어가 샤워를 안 하려고 물을 피하는 거래요. 게이머들이 샤워를 좀 안 한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롤이나 그런 겐신이나 뭐 그런 게이머들이 뭐 이런 샤워를 좀 싫어한다 그런 또 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겐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가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이 없는 트럭 하나만 사게 돈 좀 주세요. 10연차만 하면 떠요. 제발 한 번만 더. 옛날에 내가 한참 겐신 밈을 많이 할 때 겐신 유저들이 겐신 재밌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겐신 유저들이 너도 한번 겐신 해볼래? 라면서 네 약간 좀 무서운 그런 트럭을 타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도 타. 당신의 아버님 어머님 23살에 Let's get married and have a baby. Yes. 나 13살에 I love you. I'm not real. 여잔가 봐. 아 얘네들이 우정이야? 남녀가 우정이에요? 얘가 여자고 얘가 남자잖아. 여사친 남사친이구나. 이런 게 존재하냐 게임에. 그래서 얘네 둘이는 어쩌고저쩌고 뭐 나는 어쩌고저쩌고 뭐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친구다라고 널 하고 있는데 네 기가차되는 와 쟤네 모자 크다 이러고 있네요. 이거 뭐 다시 봐도 웃기네. 이거는 이제 겐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겐신을 딱 들어가 보면 저게 뜬다? 그러면 기가차되다. 이게 한번 설치했다 지우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깐 거야. 그죠? 근데 실제로 젤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겐신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게임이 재밌으니까 같이 비슷하니까. 웰 done, my guy. 웰 done. 플레이 겐신. 갓! I'm gonna download Genshin Impact. 빅뱅 이론이죠. In your computer. 오케이. 이건 뭐냐?
셋 다 이름이 라이덴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덴이 처음 나왔을 때 겐신에서 한참 이게 막 밈이 엄청 돌았어요. 얘네 둘이 서로 막 엄청 비교하는 그런 영상. 근데 항상 얘가 이겼어요. 겨우겨우 올라가고 라이덴은 점프해서 올라가는데 겨우겨우 올라감. 두 명의 폴리티션을 죽였대. 나이스. 정치인 두 명 죽인 경력이 있다. 근데 라이덴 쇼군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여잔데 요리를 못한다. Cannot cook. 요리를 할 수 없대요. 근데 아 그냥 적을 그냥 썰어서 요리를 해버린다. 아 이건 솔직히 인정. 아 붓바 소드는 인정. 아 저것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붓바가 좀 더 좀 더 끌리긴 해요 개인적으로. 어 hell nah, not my son 인 거죠. 아, 갠신 좋은 게임이야, 좋은 게임이야. Hell nah, not my son. 네, 내 아들 빼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페이몬을 때리는 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때리고 싶게 생겼나? 뭐 이런 영상들이 많아요. 아까 도망갔는데, Oh hell yeah, let's go son. 메탈 기어 라이징엔 간다. 웃긴 점이 뭔지 아세요? 갠신을 지운다고 이 앱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확인하고 스샷을 찍었어. 그렇다는 것은 이미 깔려 있고, 그죠?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기 전에 스샷 찍었잖아. 확인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왜 깔려 있는데? 젠신 임팩트 플레이어분들한테 필요한 포션인데요. 안티 호니 리무브 더 호니 스테이터스. 호니라는 스테이터스를 없애준대요. When doctor say operation success rate in 5% No me, I'm dead. 수술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성공 확률. 근데 겐신은 와 5% 해자네 뭐 이런 거는 다 있었던 거죠. 원신 공식 카페에서 정지당한 이유 뭔데요? 하단 앵글은 변태나 찍는 거야. 경고 누적이야. 아니 근데 나는 근데 게임이 그게 가능하게 해놨는데 하지 말라는 거 웃기지 않아요? 옛날에 봤던 거죠. 겐신인데 포도비랑 합쳐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있어, 그죠? 이건 뭐야? 왜 라이덴한테 저 맥도날드 저걸 해놓은 거야? 아, 라이덴 쇼군한테 약간 백수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알바를 한다. 그게 원신 비슷한, 제대로 안 해봤다고? 원신 비슷한 게임이죠? 원신 공사님 어떠십니까? 다시 왜 뱉어? 뭐야 이거? 맛있는 음식의 비결이야? 맛있어져라 뭐해 뭐해 쿵 한 거죠. 와 맛있는 두부조림. 프리미엄 버전. Registered sex offender learn more about Discord's new safety police. 겐신을 플레이하는 사람인데요. 오펜더적인 활동을 했나봐. 그래서 벤을 당했다. 고사양 게임 가능. 일반 게임 추천. 겐신 플레이 금지래. 여기 어디야? 무슨 무슨 PC방이야? 여기로 가야겠네. You look like someone who would play League of Legends. You look like a Genshin Impact enjoyer. Genshin Impact enjoyer. You ever play that? No. 너 로라게 생겼다. 그리고 너 겐신 임팩트 엔조이어 같다. It's really not any of my business, but you should lay off the Genshin Impact, or I'm going to have to tell Uncle Hank. 겐신 임팩트를 좀 멀리하래요. 아니면 언클 헨크한테 얘기한대요. 언클 헨크가 누구냐? 브레이킹 배드에서 경찰이죠.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됐대요. 어떻게 했냐? 겐신을 지웠더니 이렇게 됐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겐신 임팩트 밈에 대해서 알아봤고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 뭐 겐신 임팩트 밈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한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는 좀 많았는데 저 겐신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밈이 있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